안녕하세요, 나우TV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9월 10일 밤, 11일 쭈꾸미 낚시를 위해 저는 다시 오천항으로 출발합니다. 일기예보에는 한두 차례 약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것 외에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탈 배는 오천항 팀스카이호입니다. 지난번 제가 너무 실망했던 시삐삐호의 원래 선장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믿고 탈 수 있는 배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배들이 출항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배들은 이렇게 쭈꾸미를 잡으면 바로 망으로 넣을 수 있게끔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낚시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면 낚시하는 우리들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배는 오천항을 출발해 1시간 20여 분을 달려 연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물이 뒤집힌 후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조항 때문에 멀긴 하지만 물 뒤집힘의 영향이 적은 이곳까지 내려온 것이지요.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합니다. 선장님의 당부 얘기와 초기 입질 현황을 보기 위해 잠시 노컷 영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입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수심이 17m 정도로 아주 깊지는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탑 앞에 해수 펌프 밸브 좀 잠가 주시고 불을 열어 주세요. 꼼꼼한 내용 전달과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진행이 낚시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가 좀 먼 곳이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오천항까지 1시간 20분 걸립니다. 일단 입항시간은 3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천항에 마무리하고 가면 5시 정도 도착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 타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버스 다 자가용 이용하고 오셨죠? 자, 오늘 쭈꾸미 낚시를 처음 해보신다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사무장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손 다 풀어오시죠? 낚시를 하시면서 중간에 불편하신 사항은 사무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멀미약이 필요하신 분은 선장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자, 시원한 물하고 음료수는 앞에 큰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고요. 배고프신 분들은 선실 중간에 싱크대 아래에 보시면 컵라면하고 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드시면 돼요. 그밖에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다른 배 타세요. 제가 어제 문자를 다 보내드렸죠? 바닥에 어장이 좀 많이 깔려있습니다. 예. 대신에 쭈꾸미를 잡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부엔 테이크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게 좀 많아요. 그래도 짜증내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부탁 좀 드릴게요.
딴 것도 잘 먹으니까요. 10,000원짜리 요주리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여기.
CS 스텝 할리버님의 만세 릴링 영상입니다. 이런 유쾌함은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고 피로도 잊게 해준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보통 쭈꾸미 낚시를 가면 쭈꾸미가 들어간 라면을 주는데 쭈꾸미 볶음과 밥, 반찬 등으로 구성된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낚시 영상을 노컷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중간 안 잡힐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액션은 어떻게 주는지 등을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이날의 패턴은 느나 모드, 즉 넣으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캐스팅 후 끌어오는 과정에서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았고, 아직 태풍 링링의 여파가 가셔지지 않은 듯 바다는 여전히 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시간이 어떨지는 자연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다해봅니다. 안 잡으신 분들은 마지막 한 마리, 살아있으신 분들은, 끊어주신 분들은 매지 마시고 천천히 출발을 해서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까지 가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수 있어요. 네. 오늘 올라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막힌답니다. 제가 부조 울릴 때 마지막으로 쭈꾸미를 잡으시는 분한테 평일 주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요즘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요즘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 이날 조항입니다. 배에서 선두권에 계신 분들이 4에서 5kg 정도를 잡으셨고,
가장 적게 잡으신 분은 3kg 정도로 잡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8kg 좀 넘게 잡았습니다. 쭈꾸미 낚시는 항상 변수들이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쭈꾸미 낚시를 다녀봤지만 그중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살이 따라 물이 탁하다든지 태풍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어 좋지 않다든지 등이 너무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 늘 내가 낚시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있답니다. 쭈꾸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쭈꾸미 낚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행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